태진이 엄마라뇨. 그 옛날 우리 키즈 오라버니 신세를 망친 그애 딸린 유부녀라는 여자가 바로 삼생이 엄마래요. 에? 그 애가 바로 삼생이래요. 삼생이가 키즈 오라버니 딸이라고요. 그러면 니는? 어? 우리 애들 왔네? 어? 아주머니 아들이요? 그래 우리 애들 처음 보나? 인사드리라 주인집 딸이다. 지금 술 주정하는 거죠? 아유 재미없어요. 그만해요. 아유 참. 언니는 지금 내가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지성이는 잘 있어? 지성이는 잘 있냐고? 여보. 왜? 아니, 내가 지금 고모집에서 무슨 얘기 듣고 왔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글쎄, 삼생이가요? 삼생이가 왜 또? 삼생이가요? 왜 또 무슨 일이 생겼대? 아, 걔는 어린애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웃어? 아이고, 사사장 딸이래요, 삼생이가. 뭐? 고모가 삼생이 엄마한테 직접 들었대요. 삼생이 친아버지가 사사장이라고.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또.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그 아이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삼생이 어머니가 그랬다고? 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하지만 이상해요. 뭐가? 삼생의 엄마가 사사장한테 500년 삼값을 물어달라고 막 협박하고 있대요. 500년 삼값?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고. 아, 당신이 좀 가서 알아봐요. 그건 그렇고 자네 딸은 잘 있나? 아, 그 녀석 많이 컸겠는데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게나?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죽었습니다. 저런. 3년 전 돌림병에 걸려서.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 황 선생님은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나오실 거예요. 자꾸 인사가 늦어지네. 예. 삼생인 요즘도 여 나오지? 예, 뭐 매일은 아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바쁘신데 내가 와가 괜히 실례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휴, 별 말씀을요. 아, 근데 삼생이 아버님. 예? 아, 삼생이가 말이에요. 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와, 예? 네, 아, 별 얘기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예, 나오셨어요. 그 아, 이분이 황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 안녕히 계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 삼생 애인데 인사. 아버지. 제 인사 잡았는데 옛날을 만나겠다. 혼자서 한번 걸어보세요. 안 될 텐데. 예. 그래. 좀 어떠십니까? 아니, 아까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 정말 용하시네. 삼생아, 네 선생님한테 단디 대하라. 예. 봤지? 허리병은 내가 전문이다. 예, 스승님. 분명 이사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걱정 마이소. 안 그래도 지금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아휴, 무슨 달동네라도 어디 보고 오셨나? 달동네?
영동 신시가지에 2층짜리 이쁜 양옥들이 들어선 거 아직 못 봤지? 영동 신시가지요? 그래 얘.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파트는 안만 해도 깝깝시려서 마당이 있는 이쁜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뭐 마당에 2층 양국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어떻게 뭐 주택 복권이라 당첨이 되셨나? 우지 알았습니까? 하모예! 이제 이런 서민집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예. 뭐야, 기어이 우리 기준 오라버니한테 그 500년 산삼값인가 뭔가를 받겠다 이거야? 저의 펠레가 지금? 어? 그나저나 이 게으른 기집애를 어쩌면 좋아. 밥도 안 먹고 학원도 안 가고. 윤희야! 야, 이 기집애야 너! 윤희야.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윤희야,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어? 너 왜 그래? 어? 윤희야, 너까지 왜 이래? 엄마 미쳐서 죽으려고 빨리 보고 싶어! 왜 이래! 어? 아유, 내가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 아유, 나 믿음이 싫어, 이거. 왜? 아유, 이 기집애. 얘기 좀 해. 아버지랑 약수터에서 만났다면서? 어.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셔? 한번 보자고 하셨어. 왜 보자고 하셨는지 알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 보려고 했어. 금호가. 응.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 알아. 오빠는 아직 학생이고 서두르려는 거 아니야. 너 아직도 나 좋아해? 어떻게 그런 말을. 군대 가기 전에 말했잖아. 이제 나 오빠. 너무 일방적이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적어도 내가 풀 수 있게 한 번은 기회를 줘. 금호가. 부탁이야. 그래도 10년 사랑인데 적어도 예의란 게 있잖아.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 알아. 기회를 줄게. 네가 날 정리할 기회. 그때까진 최대한 널 배려할게. 그러니까 금호가 얼른 날 정리해라. 근데 오빠 아마 힘들 거야. 오빠를 정리한다는 건.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정리 못할 거야. 늦었네. 요즘 들어 운동 열심히 하네. 어디 시합이라도 나가? 시합은 무슨. 이러면서 몸도 마음도 키우는 거지. 안 힘들어? 요즘엔 아버지랑 새벽에도 운동 나가는 것 같던데. 괜찮다. 참, 니 그거 아나? 뭐? 지성이 가도 요즘 새벽마다 약수터 나와서 운동한다. 지성 오빠가? 그래. 황도사인지 황선생인지 아는 분한테 무술을 배운다 카더라. 무술을? 그래. 아, 궁금하면 니도 나와서 보든가. 참, 니 지성이네 집에서 혼담 들어왔다면서. 해줄 때 아줌마한테 들었다. 혼담은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두 사람 궁합이 그래 좋게 나왔다면서. 아, 부럽대. 부러우면 너도 보던지. 그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내는 사주팔자를 모른다. 생일도 모르는 놈인데 그런 걸 어찌 알겠노. 차라리 그게 나아. 그런 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어째서? 내 운명을 남이 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알아? 내 운명을 내가 아는 건 더 끔찍한 일이고. 듣고 보기 그렇네. 할 수만 있다면 내 사주팔자 따윈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난 네가 부러워. 지성군을 금옥이 배필로 생각하십니까? 그야 전적으로 당사자들을 뜻에 달렸지. 서로 원한다면 결혼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아, 그럼 다른 사람도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사람만 괜찮다면 굳이 반대할 까닭도 없지. 그럼 왜? 따로 생각해둔 사람이라도 있나? 예. 누군데? 그게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뭘 좀 물어볼까 해서. 뭔데요? 너 말이다. 금옥일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금옥일 어떻게 생각하냐고. 금옥인 지한테 동생 같은 가슴 하지. 와예? 동생? 금옥이 같이 이쁜 애를 보면서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한다고? 솔직히 말해봐. 금옥이 어때? 참말입니다, 사장님. 쟤한테 금옥인 동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믿어. 정말이야? 하무예. 그럼 혹시 이 따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라도 있는 거야? 예. 있습니다. 누군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째서? 본인한테도 아직 말 안 했는데 제3자한테 먼저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삼생이냐? 어떻게 아셨습니까? 안 그래도 조만간 고백할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떨린다 아닙니까?
아마 힘들 거야. 오빠를 정리한다는 건. 뭐해? 달려네. 황 선생님이 그러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나도 다 한 건데. 그럼 너도 토끼 때문으로 시작한 거야? 그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나도 죽도록 했어. 아, 선생아, 너 이리 좀 앉아봐.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곤봉을 돌리고 병목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 왜? 오빠도 하게? 아니, 난 남잔데 그래도 너보단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면 너처럼 되는 거야? 오빠. 아니, 그거보다 넌 어디까지 배웠어? 혹시 공중부양도 가능해? 오빠! 왜? 내가 무슨 기인이야? 공중부양을 하게? 어쨌든 병목을 날려버렸으니까 그게 뭐 아무나 쉽게 하는 건가? 그건 나도 모르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너도 모르게? 응. 솔직히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게 설마 뚝 부러질 줄은 나도 몰랐거든. 나도 신기했어. 난 또 네가 무슨 대단한 무공이라도 익힌 줄 알았네. 그래서 실망이야? 아,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하다. 여자인 네가 어떻게.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건 그렇고 또 황 선생님하고 봉 원장님 중에서 어느 분을 스승님으로 할지 네가 고르기로 했다면서? 스승님께서 그러셔? 어. 감히 어찌하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넌 어떤 분을 선택할 건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네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황 선생님이나 봉 원장님 중에.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있어서 정말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원장님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면 안 돼. 걱정 말아요.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나저나 그 다음 이야기도 좀 해줘봐요. 맨입으로? 에? 아, 농담이고. 언제 미스체가 술 사면 그때 또 해줄게. 뭐 생각해보고요. 뭐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호, 그래, 그저 넣은다는 얘기 들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원장님은요? 침방에 계셔. 저 왔습니다. 앉거라. 이분은 허리병 환자시다. 잘 보거라. 너희 아버지와 증상이 비슷한 분이시니 특히 잘 배워둬. 예. 잘 봤느냐? 예. 그런데 원장님. 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봐. 실은 어제 황 선생님께서도 허리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두 분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 그게 저... 좀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그게요, 원장님. 황 선생님께서는
침을 꽂고 난 다음에 환자를 걷게 하셨어요. 뭐? 환자를 걷게 해?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허리병 환자는 꼼짝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돼. 억지로 걷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 그런데 원장님. 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환자가 더 좋아졌어요. 좋아져? 예. 그거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괜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거라. 왜 또?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실은 그 환자가 제 아버지신데 그동안 황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제가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몰라보게 좋아지시는 겁니다. 이전의 치료 방법보다 훨씬 더. 하긴 아들내미가 여기 있으니 아무래도 그 눈에 밟히시지. 예. 아주머니는 안 계신가 봐요? 예, 잠깐 좀 나가십니다. 나왔어요. 치고 윤희 이제 왜 저래요? 윤희 쟤가 왜 저럴까요? 그걸 지금 나한테 물어요? 고모 딸 윤희 어떤지 지금 안 보여요? 아니 글쎄 나 우리 윤희가 왜 저런지 도통 모르겠어요. 삼생이 문제가 충격이겠지만 그래도 고모 딸 윤희 신경 좀 써요. 맞아요. 삼생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아니 기준 할아버지 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나랑 뭐 그나저나 웬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주 기막힌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막힌 방법이요? 삼생이가 사사장 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에요. 그래, 수업이 어땠느냐? 물론 좋았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전 마음에 없는 소린 절대 못합니다. 아까 네가 말한 황 선생의 치료법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자꾸나. 예,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되죠? 밥이나 먹고 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 하라면 그리 해. 앞으로 수업이 끝나면 여기서 밥을 먹고 가거라. 이것도 수업의 연장이라면 연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호칭 말이다. 이젠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이니 날 원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스승님이라고 부르거라. 스승님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래, 들어가 밥이나 먹자꾸나, 제자야. 구목이 너도 앞으로는 섬쟁이하고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해. 네? 섬쟁이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 너도 같이 배우란 뜻이다. 그게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야. 저도 의원에서 공부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삼생이하고 같이 하도록 해. 왜? 싫어? 아니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그럼 금옥이 너도 앞으로 날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스승님이요? 그래. 앞으로 날 아버지가 아니라 스승으로 대하거라. 삼생이처럼. 오셨어요? 예. 삼생이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앞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 삼생이가 여기 와서 나하고 공부하기로 했네. 삼생이 갔나? 사 사장님이랑 얘기 중인 것 같던데요. 사 사장이랑? 네. 그런데 원장님. 왜? 금옥이 어머니 말이에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건 왜? 금옥이 혼기도 내고 하니까 그냥 왠지 궁금해서요. 죽은 사람 얘기는 뭐하러? 알 필요 없네. 그분이 원장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 누가 그래?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를 물어서. 그럼 어서 차 드세요. 네 어민 나한테 찾아와서 500년 상값을 내라며 협박하더니 이제는 금옥이 밀치고 원장님의 후계자라도 되겠다는 거냐? 500년 상값이라니요? 제 엄마가요? 그래. 모녀가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건 어쩜 이리 똑같니? 계속해서 여기 나올 생각이냐? 상값은 걱정 마세요. 뭐?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상값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없는 거죠? 아니, 봉환이 원해도 나오지 마. 지화씨입니다, 아줌매. 그래. 무슨 생각을 그래 골똘히 하십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참, 삼생이 와 있는데. 삼생이가 얘?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뭐? 이건 원장님과 저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 정말... 삼생아! 무슨 안 좋은 얘기라도... 사장님하고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안 좋은 일은 무슨. 그래. 근데 삼생아. 응. 네 주말에 내한테 시간 좀 내주라. 주말에? 응. 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알았어.
무슨 얘긴데? 미리 알면 재미없지. 그런가? 이번엔 약속 꼭 지키라. 안 그럼 참말로 가만 안 둔대. 알았어. 아유,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나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데. 언니, 근데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요. 사실을 인정해야지. 아유, 근데 만약 사실이면 이제 사 사장 얼굴을 어떻게 봐? 아유, 삼색이는 또. 언니, 왔어요, 왔어요. 아주머니 오셨어요? 어, 저기 이리 좀 와봐, 삼색아. 저기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저기 우리가 뭐 확인해볼 게 있어서. 뭘요? 그게 말이야. 저기 너 옷 좀 벗어볼래? 예? 아유, 저기 옷 좀 벗어봐. 아니, 뭐 확인 좀 해보게. 옷은 왜요? 아니, 이리 좀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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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아유, 참, 저기 우리가 뭐 널 잡아먹을까봐 그러는 거냐? 아이고 참나. 아유, 그래, 괜찮아. 아유, 안 잡아먹는다니까. 아유,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이리 좀 봐봐. 이렇게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 저기 참, 이쪽으로 오세요. 께서 역정 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분께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사실은 정부 장관 나 외엔 그 누구도 몰라야 합니다. 삼생아, 너는 애를 어떻게 생각하노? 어떻게 생각하게 바꾸노를 생각하지. 폭탄 있었어? 이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 응? 늘 같이 오시던 남자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기진이요? 따님 이제 많이 컸겠네요.